안녕하십니까. 세계스포츠위원회 서현석 위원장입니다. 저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스포츠 행정가 길을 걷게 되었고, 운이 좋게 김은용 전 IOC 부위원장님을 20여 년 모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제경기와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제회의 등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게 되었는데요. 김은용 스포츠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아 일해 오다가 지금은 세계스포츠위원회라는 스포츠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스포츠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국제 스포츠 외교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학생분들께서는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취업 준비에 나섰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그 방향에 따라 지도자, 트레이너, 교사, 교수 등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는 설정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여러 자격증과 영어 연수 등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여 보다 나은 취업의 길로 한발더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식보다 경험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그 뒤를 뒷받침해 줄때더큰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이 많은 학생이 막상 현장에 투입이 되어 지식에서 얻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조금은 지식이 떨어진다 하도 자기 몸소 깨우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만 있기보다는 경험과 지식의 기반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낚시를 가르쳐줄 때 물고기만 낚아서 주기보다는 아이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이 아이는 평생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취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스포츠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단체는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세계스포츠위원회는 행복한 삶을 스포츠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글로벌 단체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전문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 개념의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스포츠인들 중에 전문체육을 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가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전문체육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국내 해외 지부 설립, 각종 스포츠 대회, 세미나, 자격증 발급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산하단체로 줄넘기, 태권도, 무용, 치어리딩, 킥복싱, 힙합 등 18개 산하단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제일 추진하려 하는 것은 어린이 올림픽입니다. 성인, 청소년 올림픽 경기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올림픽은 없기에 저희 위원회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기획하기보다는 세상에 없는 것을 기획하여 개최하면 더큰 보람과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